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68%, S&P 지수는 0.72%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1.23%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PSK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뭐 최근에 IT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PSK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삼성전자향 대규모 장비 입고가 마무리되었음에도 SK하이닉스 M16 그리고 중화권과 미국, 대만 등 해외 주요 고객향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 장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넘으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액을 4분기에 달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대형 고객형 로직 장비 공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로도 로직 장비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화권과 대만 등 글로벌 업체로 PR 스트립 장비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는 상황이 확착되고 있고, 기존 장비인 드라이 클리닝 장비의 국내 고객사 확대와 신규 장비인 엣지 클린 장비의 본격적인 수주도 기대됩니다. 결국 메모리향 판매 호조에 비메모리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이 4,900억까지 해서 매출은 전년비 10.6%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1,170억대까지 올라오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4% 증가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서 실적 상향분을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단기적인 국내 메모리 투자 축소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로직형 매출 증가와 신규 장비 진입 때문에 실적 호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PSK의 현 주가 밸류에이션은 7.7배 수준으로 역시 절대 저평가 영역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평가 영역에서는 탈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4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PSK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것은 최근 인플레이션 문제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내포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전쟁 발발 시에는 유가 등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에 인플레이션 악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전면적인 전쟁을 원래 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중국의 1월 생산자 물가 둔화라든지 1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속화 불안이 다소 완화됐고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대폭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파 성향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의 주중 발언을 종합해보면 3월 FOMC 50BP 금리 인상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마지막 퍼즐은 3월 10일 날 발표되는 CPI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진국, 신흥국 모두 본격적인 코로나 이전으로 일상 복귀 모드로 돌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1분기는 아니겠지만 2, 3분기 접어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좀 성장성이 충분히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중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데, 다만 3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좀 더 올라간다면 좀 더 현금 확보를 한 뒤 3월 초중순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됩니다. 네,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3월 10일경에 발표되는 CPI를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